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업체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완주 비봉 폐기물 매립장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침출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서 시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종합경기장 논란에 롯데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말대로 호텔을 짓는 건 맞지만 시의 일방적 발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법인 분할 시도로 갈등이 고조되는 현대중공업 사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가동 중단에 명분을 주는 꼴이기 때문인데요. 협력업체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노사 간의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현대중공업 사태. 현대중공업을 신설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나누는 법인 분할이 원인인데 이미 2년간 멈춰선 군산조선소에도 악재입니다. 7조 원에 이르는 빚은 현대중공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여서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재무구조를 핑계 삼아 재가동을 찰필 미루거나 한국GM처럼 군산조선소 처분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협력업체들은 군산을 외면한 현대중공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재가동 여부를 밝히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잠시 중단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어떤 입장에서 시간을 끌리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대응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전달받은 현대중공업 측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조선소 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지역 경제인들은, 지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손해배상 등 소송전을 예고한 협력업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현대중공업의 최후 통첩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지만 전주 공장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 총파업에 가세하기로 했지만 파업 참가는 지도부 위주로 결정돼 전주 공장의 경우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이달 말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계획된 만큼 노조의 파업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이 다른 지부 노조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전주 반월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군산지부 소속 노동자 20여 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44살 김모 씨 등 전주지부 노동자 3명을 15분가량 집단으로 폭행해 김 씨 등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 이권 다툼으로 집단 구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인 휴비스가 전주공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섬유 제조사인 휴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630억 원을 투입해 전주공장의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이전에 오는 울산공장 직원 130명을 포함해 23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협약을 전주시와 체결했습니다. 휴비스는 연 매출 1조 3천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울산과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은 전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완주 비봉의 폐기물 매립장 주변 하천이 썩어간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침출수가 석산으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주변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는 완주 비봉 폐석산입니다. 시추 장비가 동원돼 최대 20m 깊이에서 오염 토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주변 하천의 침출수가 폐석산의 영향인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사인데
기름을 잔뜩 머금은 듯 새까만 흙덩이가 금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물에서 실제로 나는 냄새하고 여기하고 나는 냄새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걸로는 생각은 되는데. 5년 전 한 폐기물 업체는 완주군 허가를 받아 익산 낭산 지역의 하수 찌꺼기 고화토를 이곳으로 옮겨 묻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업체가 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고 말합니다. 한 6개월 주민들이 그 하부 냄새도 안 나고 괜찮고 그들아야 막 그런 게로 아까 마을에서 동의들 해줬겠지.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침출수 배출 기준을 초과해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 매립을 끝낸 뒤 한 달도 안 돼 부도가 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완주군은 앞선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염물질이 이제 심해진 것은 최근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립 종료 바로 하고는 바로 해서 막 오염수가 나온다거나. 시추 조사 결과는 한 달 뒤쯤에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업체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안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롯데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말대로 호텔을 짓기로 한 건 맞는데 지난달 최종안 발표는 자신들과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종합경기장 개발안 발표를 앞두고 전주시와 롯데 간의 오간 공문이 공개되면서 전주시 발표에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주시 설명과 달리 공문엔 호텔이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 조사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했던 롯데가 호텔을 짓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했던 얘기 맞고요. 네, 저희가 호텔 건립하고요. 컨벤션도 건립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2012년부터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동시에 짓겠다는 방침은 바뀐 적이 없었고 공문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는 오히려 종합경기장 개발안의 발표 시점이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과 관련해 전주시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난달 17일 전주시가 마치 최종안이 확정된 것처럼 서둘러 발표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전주하고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주시가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서 사실 저희는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발표 당일 전주시는 롯데와 협의를 완전히 마쳤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롯데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시 전주시의 태도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지역 상인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롯데로부터 우리 땅 지키기 시민운동 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전주시가 과거 시민의 성금으로 건설한 종합경기장을 대기업 자본에 넘겼고 신설 백화점을 허용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개발한 무효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문화촌에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성금이 포함된 땅입니다. 그런 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롯데 헌납하라고 하는 김성수 시장은. 또한 전주시가 정말 롯데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었는지, 새로운 공모 절차 없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곧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9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 인재를 뽑습니다. 이전 기관에서 개최한 취업 설명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구직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참여한 채용 설명회. 도내 대학생들과 취업 희망자 등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한 NCS 정보나 아니면 또 정부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대한 채용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각 사별로 마련된 부스에는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하반기 채용 일정과 준비 요령 등을 꼼꼼히 설명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여기에 더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들도 많고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가량.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매년 3%씩 점진적으로 채용 비율을 높여
2022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13개 이전 기관이 올해 계획한 채용 인원은 국민연금 33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00명 등 900여 명. 올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 기준인 21%를 적용하면 우리 지역 출신 200명 정도가 이전 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와 있는 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통해서 같이 발전하고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올해만 2,300명을 채용하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 타시도 기관에 비해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고 제3금융도시 지정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터덕이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그동안 시외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원광대 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이 신설됩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원광대 학생들이 학교를 나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타려면 3km가량 떨어진 익산 터미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마녀 교직원과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조차 시내에서 가장 큰 기관인데도 시외버스가 경유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컸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이제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달 말 시외버스 정류소가 학교 앞에 설치됩니다. 익산 터미널에서 서울 남부 터미널을 왕복하는 시외버스가 하루 10차례 원광대 앞에서 정차하는 노선을 전라북도가 인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정류소가 설치됐지만 시내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 반발로 폐지됐다가 1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저희 시와 원광대학교 운석계 대표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근본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운수업계도 학생 유치를 위해 교통 편의가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학교 측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해는 발생이 되지만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면 그만큼 기업도 성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류소는 승차권 발매기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갖추면 정상 운영됩니다. 정류소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이해 다툼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양보로 풀리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인구 유입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민주당 소속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의 내년 총선 출마 규모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거쳐 청년과 여성은 최고 25%,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주는 총선 공천 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공천 룰은 현역 의원이 2명뿐인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관련 후보군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악 등용문인 제45회 전주 대사슴돌이 전국대회가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전주 대사슴돌이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판소리 명창과 가야금 병창, 시조, 농악 등 13개 분야의 경연을 펼쳐 각 부문 장원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하고 출연자의 스승과 8촌 이내 친인척은 아예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주 남대천변 유채꽃이 만개했습니다. 5월에도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무주 지역 기온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무주 남대천변에 유채꽃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무주교에서 남대천교에 이르는 유채꽃밭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10월 종자를 파종한 뒤 7개월간 공들인 결과입니다. 무주구는 조성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태권도원 전통 정원 맞은편에 조성된 유채꽃밭도 지난 18일부터 만개해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유채꽃밭 조성을 토대로 가족, 연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듬뿍 담아가는 장소이자 사계절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남원 자원봉사센터가 도로공사 남원지사, 남원 기초푸드뱅커와 함께 행복 나눔 농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는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농작물을 심고 수확해 기탁하면 푸드뱅크는 지역 소외계층에 식재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다양한 이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행복하게 사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이 혼자 사는 남성들의 식사 고민을 해결해 줄 밥 잘 짓는 멋진 남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서면은 홀로 사는 남성들은 음식 만들기가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간단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요리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방치된 빈집을 고쳐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빈집 재생으로 지난 3년간 21가구 43명이 새로 입주했고 올해 10월까지 11동에 새 보금자리가 추가 제공됩니다. 군은 빈집 소유자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해 집을 고친 뒤 귀농인과 취약계층, 예술가들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이혼율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혼 건수는 3,9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0쌍이 넘게 갈라섰으며 1년 전과 조사해 230여 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의 77%가 협의 이혼으로 협의 이혼의 반 이상은 어린 자녀를 둔 것으로 조사돼 아동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학교 무상급식에 연간 117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혁신도시 7군데 이전기관을 포함한 도내 13곳의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되면서 로컬푸드 공급 기반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극단 창작극회의 연극 아빠들의 소꿉놀이를 선보입니다. 마술사 오영은의 판타스틱 매직쇼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내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한옥마을 사람들이 내일부터 정읍 고택문화체험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 무용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5개 지역 12명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교류전 도시 5강이 올해부터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전주 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이 모레 삼천동 거마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청년회의소가 모레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제1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최준영 작가와 함께하는 소통 인문학 강좌가 모레 완주군 상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는 오늘부터 LED 조립과 대전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백제 왕궁 천년 별밤 캠프가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은 27도, 익산은 10도에서 26도, 동북권, 무주가 8도에서 28도, 진안이 7도에서 25도, 서해안권, 군산은 15도에서 24도, 고창이 12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 군산, 부안, 완주, 장수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